이기철 AKM SKC 세상을 향한 나의 분노의 게이지 차 덤벼라 사파라지 우탱 클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, 밥 먹고 왔습니다. 아유 배부르네요. 마음을 뺏겨버렸어. 이제 내가 진짜 힙합 모든 것을 보여주겠어. 잘 지내셨죠? 네. 오늘 방송 일정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에 마치시더라고요. 나 뿌듯했습니다. 오늘은 방송 일정을 바로 맞추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멍청이들에서 멍청이들로 바뀌었구나. 축하드립니다. 이효리 스포선이 아까 5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치킨분 마니님 10개 고맙습니다. 손세진님 1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배부르다. 제가 아까 트위터에서 밥 뭐 먹지 밥 뭐 먹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 전에 사둔 오뎅 국물하고 남은 거하고 먹고 왔습니다. 배가 부르네요. 저 오뎅 그거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편의점 오뎅 국물 있잖아요. 그 네모 그 약간 뜨겁 아, 그 뭐냐 맛있었어. 오뎅 먹을만해요? 그문은 오뎅 국물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맛있어. 아 요즘 막 돼지 코 고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모도가. 요즘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. 근데 진짜 계속 그러면은 돼지 이미지 잡힌다 진짜. 조심해줘 모도가. 오뎅보다 오뎅 국물이 더 맛있던데. 둘 다 맛있지. 오뎅이 있기에 오뎅 국물이 나오는 거야. 알겠어? 오뎅이 있기에 오뎅 국물이 있는 거라고. 모도님 저 짜장면 시켰어요. 축하해주세요. 아 짜장면 하나만 시킨 건 아니죠? 한 그릇 거의 배달 안 해주지 않나? 그거네. 두 그릇 시키셨네 저분. 혼자 계시는데. 어허! 아이고 참 아유. 아유 가수님 로리 가수님 손세진님 66회 감사합니다. 아유 배고프서 100개 감사합니다 로리 가수님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야 근데 한 그릇도 배달이 된다고? 아니 뭐 짜장면이 뭐 쟁반 황제 쟁반 짜장 이런 거야? 오 한 그릇에 16,000원 이런 거야? 아니 한 그릇도 배달이 된다고? 네 감사합니다. 아이고 로리 가수님 디브니 대분이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된다고? 원래 대 5,000원도 아니 5,000원도 배달이 된다고? 대박. 아니 대박. 아니 한 그릇 안 되잖아. 아니 한 그릇은 안 돼. 내가 어떤 전단지를 봐도 아 일단 제가 사는 지역은 아 가리키네 자꾸. 제가 사는 지역은 대부분 11,000원 이하는 안 돼. 11,000원 이하는 배달 안 해줘. 근데 거긴 5,000원 이하인데 된다고? 아니 한 그릇이 된다고? 약간 쩌네. 개쩌네 진짜. 아니 됐고 논 좀 흐리지 마. 뭐 모더기는 한 그릇만 안 시키잖아. 개소리 말고. 아 한 그릇만 배달이 돼? 쩌네.
야, 5,000원 이하인데도 막 배달이 된단 말이야? 그럼 완전 쩌네 진짜. 진짜 그런 데가 있어? 대부분 안 되잖아. 근데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안 돼. 어, 그런 데가 있구나. 신기하네. 내가 지금 책자 보고 있는데 여기 막 보면은 11,000원 이상, 어떤 데는 8,000원 이상, 근데 5,000원 뭐 신기하네. 아 뭐야, 손세진이 119개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 리액션으로 제 지금 책장에 보이는 여기 짜장면집 간짜장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6,000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서! 전 짬뽕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짬뽕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나는. 짬뽕 국물은 그래, 짬뽕 국물은 정말 맛있어. 짜장면 시키거나 볶음밥 시키면 짬뽕 국물 주잖아. 짬뽕 국물 그 진짜 맛있어. 근데 면하고 먹는 거는 모르겠어. 짬뽕 별 왜 먹는지 모르겠어. 국물은 진짜 맛있어. 국물 그럼 국물만 먹으면 정말 난 좋을 것 같은데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난 그게 완전 별로야. 면도 그냥 면도 그냥 맛이 없어. 면 맛이 그냥 국물만 먹는 게 최고야. 국물만, 국물은 레알 인정. 하지만 면과 같이 먹는 짬뽕 그거는 노인정. 초딩이냐 무슨 짜장면이냐 하셨는데 초딩만 짜장면 좋아하나요? 아니 뭐 나이 든 사람이 무조건, 어른들은 무조건 짬뽕만 먹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.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습니다. 내 반말 반말 그와 다툼 사랑해 언니 고맙습니다. 해물 먹냐고? 해물 짱 좋아하지. 우리 엄마가, 저희 엄마가 해물 완전 좋아하거든요. 해물. 그래서 진짜 해물 막 이런 수산 가면은 정말 이시불이죠? 예. 해물 엄청 좋아하세요. 완전 좋아하세요. 저도 해물 좋아하고요. 그렇죠 뭐. 그렇죠. 아이 뭐 오늘 헤어 뭐 어쩌고 해달라는 말 왜 이렇게 많이 해.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배가 부르면 진짜 짜증이 식긴 합니다. 조심해주세요. 네. 형은 짜장면에 반숙임 아니면 후라임? 아 짜장면에? 야 짜장면에 계란 안 줘. 거기 어디 지각만 준다며. 여러분들 아니 짜장면에 후라이 주는 거, 계란 주는 거 어디 지역만 준다며. 경상도 쪽 맞아. 경상도 쪽 준대. 계란 준대 후라이랑 짜장면에. 씨. 그러니까 서로 문화 충격이다. 부산 그분들은 아니 원래 안 줘? 이러고 우리 부산 외 다른 데는 뭐야 후라이를 줘? 그러니까 서로 문화 충격이야. 아니 계란을 줘? 아니 계란은 안 줘 하면서 서로. 그니까 서로가 문화 충격이야. 나도 본 적 없어. 아 그 뭐야 삶은 달걀 계란 그건 있는데 아예 후라이로 주는데. 후라이 계란 후라이로 신기하더라고. 나도 또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른 게 순대 찍어 먹는 거. 수도권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아니야 소금. 근데 전라도는 아마 쌈장인가 춘장이 쌈장? 그리고 이 경상도 분들은 춘장인가? 어디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막 그렇게 찍어 먹는 게 달라. 초장이었나 쌈장이었나?
이게 왜 지역 감정이야. 춘장인가 쌈장인가 그걸 잘 모르겠네. 야 죄송합니다. 쌈장 춘장 그거지? 쌈장 죄송합니다. 춘장 죄송합니다. 춘장은 아니지. 죄송합니다. 춘장을 야 씨. 맞아, 전라도가 초장이었어. 전라도 초장. 저도 저도 뭐 초장으로 많이 찍어봤는데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. 야 그리고 맞다, 이런 말도 있었는데 여러분들, 그 뭐야, 전라도 내가 거기 급식 받을 때는 순대를 줬거든요. 순대. 근데 급식에 순대를 준다고 놀라는 애들 많더라. 급식에 순대 주면 안 돼? 내가 그런 기사를 봤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에 순대를 줘. 그러면은 그거에 놀라는 사람이 있던데. 그냥 순대. 근데 그거를 왜 놀라? 아니, 아 그지. 놀란 사람 많던데. 왜 놀라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. 그냥 순대, 볶음 말고 그냥 순대. 그냥 순대, 순대 볶음, 순대국 이런 말고 그냥 순대. 그거 준다니까, 어 그걸 왜 줘라고 약간 그 급식에서 주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, 그냥 순대를 안 줘? 진짜 그냥 순대 주던데 우리는, 그냥 순대 줘. 그래도 뭐 네 뭐 영양사분이 다르면 다르겠죠 뭐. 예, 영양사분이 다르면은 뭐 네네 뭐 예. 찍어 먹는 것도 줘요. 초장 줍니다 우리는. 초장. 한편 밖에 내가 무거운 소나기에. 오케이 홀다 저들 수. 장어도 나와요 요즘. 세상 좋아요. 거기는 뭐 좋은데 같이 좋은데 급식이겠지. 상위 1% 막 다니는 막 그런 데 아니야 너? 팬가 입점. 선해 넌들 꿈인지 생신지 내게 물어대 이마 이건 미래야. 와 이 톤으로 소리를 지를 수 있다니 목 나간 거 너무 좋다 진짜. 박해미 연다 쩌럭쩌럭. 박해미 연다 쩌럭쩌럭. 박해미 연다 쩌럭쩌럭. 와 진짜 이 오랜만에 이렇게 딱 소리 지는 거 너무 좋다 진짜. 박해미 연다 쩌럭쩌럭. 박해미 연다 쩌럭쩌럭. 물타기하지 마세요. 아무튼 네 아무튼 뭐 지역마다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. 좀 놀랬습니다. 장어면 급식비보다 장어값이 더 나오겠는데. 맞아 당연히 그러겠지. 근데 주는 데 있더라고. 근데 장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싸지 않은가 봐. 뭐 김해자씨 해자 도시락 장어덮밥 있잖아요. 그거 먹으니까 뭐 맛있었어요. 먹을만 했고. 와 장어 도시락이? 하면서 가격도 비쌀 줄 알았는데 그냥 뭐 4천원 정도 뭐 적절한 가격이었고. 양식 장어가 싸지 당연히 민물 장어보다. 제가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빠랑 시골에서 민물 장어를 딱 먹으러 갔어. 계산 그 보니까 싸게 나와. 진짜 싸게 보이는 거야. 엄청 싼 거야. 그래서 많이 시켜 먹었어. 그래서 제가 아빠 몰래 막 계산했는데 깜짝 놀랐어. 20만 나왔어. 아니 분명히 가격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격대 보면은 되게 한 10만원 나올까 말까 해서 셋이 갔거든. 형이랑 나랑 아빠 술도 마시면서 한 10만원 나올까 말까 했거든. 근데 22만원이래. 깜짝 놀랐어 진짜. 아니야 술을 많이 먹은 건 아니고 민물상어가 개비싸서 진짜. 와 나 진짜 아니야 술값. 야 얘들아 술값 뭐 소주 몇 병 했겠냐 맥주랑. 야 얘들아 술값이야 술값이 그렇게. 야 뭐 어디 뭐 클럽도 아니고 뭐 술값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해. 아빠랑 나랑 셋이 형이랑 셋이 먹었는데 많이는 안 먹어요 저희. 민물장어가 엄청 비싼 거지 뭐. 장어가 진짜 완전 비쌌어. 깜짝 놀랐어. 분명히 싸다 싸
가격표 보면은 싼데 둘 중에 하나야. 정말 우리가 우리가 가격 그런 거 거기서 사기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먹었거나. 아니 사기칠 수 없는 게 그 아줌마랑 우리 아빠랑 친하거든. 친해서 사기쳤구나. 그래 친해서 사기친 거네. 원래 친하면은 에이 친한데 설마 사기치겠어? 이러잖아요. 친 거네. 근데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 이후로 아빠한테 내게 했어요. 원래 제가 그때 딱 오랜만에 찾아가서 딱 제가 딱 제 돈으로 개선도 하고 막 그러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내게 했습니다. 근데 아빠가 뭐지? 내가 내니까 막 그 있잖아 여러분들. 아 니가 왜 내 치게 하면서 막 근데 막 속으로는 뿌듯해 하시는. 내가 안 냈다가 아니고 아 벌써 아들이 이렇게 커서 돈으로 밥도 사주고 막 약간 뿌듯하신 그런 느껴서 좋았습니다만 22만원. 그 아빠 있잖아 그 아버지 그거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커갖고 예, 밥도 사주고 뭐 술도 사주고 막 좋았는데 22만원. 형이랑 먹을 때 누가 내요? 제가 내죠. 그러니까 남들이랑 밥 먹을 때는 대부분 제가 내요. 제가.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안 냅니다.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안 내요. 그리고 저 대부분 보는 사람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. 막내 버프를 이제 안 내는 거지. 뿌? 막내인데 설마 내야 돼 뿌? 그런 거지. 대부분 이런 술자리에서 사람들 막 다섯 명 여섯 명 있어요. 그럼 막내 절대 안 내 뿌. 막내가 날라 어허 형들이 내야지. 그래 내 뿌. 저런 알로하. 근데 아직까지는 24살인데 어디 가도 아직은 막내야. 아직은 어딜 가도 아직은 막내더라고. 뭐 이쪽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것도 있고 아무튼 요즘은 뭐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은 예, 뭐 그랬습니다. 예. 아직 어린 편이죠. 그래 24살이면 어려워하지. 어린 건 아니지만은 젊지. 어린 거는 이제 10대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20대나 20대 초반이나 저는 이제 20대 중반이 됐으니까 젊다고 하는 거지. 뭐 늙었다고 표현하면은 의의가 없어 불제. 좋은 생각들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부름 부름 저기 잡힌 세일러 팬티 폴로 랩러 해프맨 웹 댓스포인 스쿨 미쉐이노이 일리네오 위 팝핀 일리네오 위 탑핀 일리네오 위 그래 젊지. 젊은데 막 지스타 12월을 해야죠. 네 12월을 합니다. 허! 원하지 않겠지. 보고 싶지 않겠지. 20살 때 24시면 완전 아저씨 같아. 나도 그랬어. 어릴 때 길드 막 이런 길드에 가입해. 그러면 막 25살 6살이래. 완전 큰 형님. 채팅할 때도 큰 형님 막 진짜 완전 그랬는데 그 씨가 26, 27한데 큰 형님 큰 형님 하면서 와 걔는 기분 좋았겠다 샹. 내가 돈 버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지. 그리고서 내게 진짜 내가 란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했었어. 란온라인 거기서 23살이 우리 길드 대빵인 거야. 그래서 북일마였어 그 형이. 북일마. 근데 길마가 19살이었을 거야. 근데 북일마가 죽어서 같이 사냥하다가 그래서 나랑 동갑내기 있었어. 그때 내가 16살인가 17살인데 형님 하니까
막 이렇게 울어서 형님 조금 안 돼요 유유유 막 이렇게 했어 상황극 하면서. 근데 길마가 정색하면서 아니 큰형님한테 장난치지 마라 하면서 막 가줬다라고 씨발. 순수 예술을 안 하냐면서 나를 씹겠지. 그동안 난 슈퍼 씨발. 그때 겁먹어서 헉. 와 나이가 많으니까 와 카리스마 있다 하면서 막 넵 바로 넵 하고 사냥만 했어. 가들의 사이로 다 나중엔 집이나 짓겠지. 이들이 그럴수록 난 오기가 발동해. 그래서 23 내쉬면은 완전 나이 짱 많은 줄 알았어. 하지 말람 더 하고 픈 그런 심리가 내게도 작용해. 작용해 작용해. 게다가 내가 널 위해 간둘 필요는 없지. 내가 바보냐. 그렇지. 예. 그랬었었고. 근데 저는 옛날에 길도 들어가고 싶어갖고 나이 속였거든요. 10살 뻥튀기 한 거야. 10살 뻥튀기. 14살 때 24살이라고 하고 막. 지금 따지면 34다 지금. 뻥친 나이만 하면. 솔직히 네가 하는지 여기 와서 보면. 근데 24살인데 완전 채팅은 그냥 완전 어린이야. 어린이야 채팅이. 채팅이 핵 어린이야 완전. 갖고 몇 명 한 명이 집요하게 나 의심했어. 집요하게. 근데 걔랑 나랑 같이 엄청 친했어. 엄청 친했는데 걔가 막 의심한 거야. 그래갖고 막 근데 가끔 막 마이크 하소라하면 토크온 뭐 네이버 폰 하면서 같이 워럭도 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의심 못하더라. 웃겨 바보냐 바보냐.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다니 진호가 말했지. 그때 16살이었는데 네 그때 그 당시 16살이면은 안 굵었어. 진짜 완전 얇았어요. 하이톤에다가 걔가 아마 23살이었어 그때. 지금은 이만하면 여러분들 뭐 30 이제 중반 들어가는 형인데 그 당시에 20 몇이었더라. 아무튼 막 높 좀 있었으니까 그때 야 하면서 그때 막 오럭 오럭 하면서 막 꿀대하고 같이 웃고 막 했었는데. 아까워 시간 아까워 시간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시간. 재밌었어. 재밌었어. 근데 그 나는 정말 카페 가입하고 싶었는데 길드 카페, 침묵 카페. 근데 나이 어리다고 전혀 안 받아주는 거야. 대부분만 성인분들 하니까 나도 뭐 나이 속일 수밖에 없었고. 근데 재밌었어. 거기서 내가 완전 분위기 브레이크, 아니 메이커였고. 분위기 메이커였고. 제가 접속하면 전부 다 어? 멈춰있던 채팅창이 막 활성화되고 그랬습니다. 진짜 제가 침묵킹이어서 거기서. 자, 게임 안에서 채팅은 그 지금 안 제가 지금 하는 막 게임들 안에서 채팅은 완전 그런데 제가 방송 그 뭐야 안 할 때 그런 채팅은 정말 저는 되게 클린합니다. 어 너무 잘 웃고 한 번 웃으면은 두 줄 이상 막 웃어. 킥킥킥 하고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은 침워킹이고 정말 잘했어 진짜. 방금 들어온 애들이 막 채팅 활발하게 하고 나 때문에. 그리고 다음날 보면 나 막 카페 아 길드에 막 적응해 있고 그래서 진짜 진짜야.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. 걔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했어. 정말 정말 저는 채팅 착하게 했고 심지어 여러분들 거기 보면 마이크라고 뭐야 그니까 바람의 나라에 막 세계호처럼 돼있어. 그런 걸로 막 길드 막 홍보하고 하니까 얘들이 날 보려고 나 때문에 가입하는 애들 많았어. 들어오자마자 하는 애들이 님 성별이 물어보는 거야. 내가 채팅을 완전 여성스럽게 쳤어 그때. 진짜 중성처럼 쳤어. 중성처럼 잘 웃고 막 그니까 막 얘들이 대부분 님 성별이 이러고 안 알려주니까 나간 애들도 있어. 이 허러 새끼들. 진짜 여러분들 제가 채팅하는 거 그 당시에는 정말 요고딩이나 여자처럼 쳤어. 여자처럼 진짜. 근데 성별을 물어보는 거야. 근데 알려주기 싫었어. 여자라고 하면은 얘들이 분명히 치근할 게 뻔하고 아니라고 하면 카페 길드 나갈 게 뻔하고 해서 일부러 안 알려줬어. 근데 에이 새끼들이 씨발 고추 새끼들이 개새끼들이 에이. 성별 확인하려고 들어와. 그리고 안 알려주니까 바로 나가더라고. 한 두 명이나 그래 두 명. 허라 새끼들이. 그러면 제가 유명하긴 했어. 그 서버 내에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유명했습니다. 막 운영자가 와갖고 막 기속말도 하고 운영자가 내 앞에서 와갖고 막 아 님이 그 유명한 저거 분이고 하면서 그럴 정도로 제가 그 서버에서 완전 활력소였습니다. 활력소 레이얼.
진짜 당시 제가 정말 그 서버의 활력소였습니다. 그라나도 나 그라나도 말하는 거야 지금. 나 그라나도 말하는 거야. 자 인기 쩔었지. 에. 헌증이 아니야. 진짜 그랬지. 그래서 막 서버 유명한 사람들 막 이래서 PK를 잘한다. 뭐 그런 사람들도 막 친해졌어. 친해져 갖고 막 한 분은 나게 막 신세 나타내래. 아이고 신세 나타내래. 거기서는 완전 겟 완전 시크하고 겟 PK 지존인데 와 아유 하면서 막 신세 나타내. 지금 뭐 마누라가 뭐 어 지금 막 너무 덥고 지금 너무 더워서 선풍기에 얼음을 대고 있거니 어쩌구니. 저 너무 진짜 그 당시 내 나이도 비밀이었으니까 어렸을 때지만은 그래서 아 윤유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랬었었지. 내가 그때 이야기 많이 잘 줄어든 거 했었지. 지금 내가 이야기하기 바쁜데 그 당시에 그랬어. 지금 길드 가입돼 있나? 근데 그라나도는 안 망했네. 솔직히 망할 빌인데. 아무튼 뭐 그랬죠. 예. 아무튼 그랬죠. 내 아이디가 뭐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아니야 카페. 근데 내가 왜 길드원을 그렇게 많이 모았냐면은 길드장이 나에게 아 그 뭐야 길드 한 명당 얼마 준대. 그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존나 모았어. 그래서 진짜 완전 많이 모았어.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저희 길드가 열몇 명밖에 없었거든요. 저 때문에 막 60명까지 막 각오를 했었어요. 자 그 정도로 서버 유명하니까 저기 뭐하는 길드지 하면서 일단 들어와 보려는 사람들 많았어. 어 거의 다단계급인데 나는 거기서 그냥 탑이었어 탑. 어 현금이 아니고 게임돈이지. 아이디 까먹었네 이거. 아무튼 되게 쩔었지 내가. 그랬었지. 예. 완전 신생 길드였는데 족밥 길드 듣보잡 길드였는데 나 때문에 유명해졌지. 아. 뭐 망했어 나중에는 내가 접으니까. 진짜 여러분 이거는 허세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. 게임에서 진짜 유명했어 게임에서. 그랬지. 모노니 아이디 혹시 뿌잉뿌옹 아님? 아님 혹시 제 아이디 비슷하게 지으신 뿌잉뿌이용 아니세요? 그 레벨 1짜리로 막 패드립하고 돼있는 사람 님 맞죠? 맞는 것 같은데 레벨 1짜리로 막 24시간 패드립하고 된 것 같고 막 운전자가 고소드립하니까 죄송합니다 꼬리 내리고 그분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알았어요.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. 하루살이 아 노래방에 진짜 노래 완전 세게 불러갖고 진짜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목 터져갖고. 왜 그래요 애꾸준. 아 저도 애꾸준 왜요? 편집자 2주차 없네요. 아 맞다 그거 만들어야지 제가 쉬느라 깜빡했네요. 예. 아 그리고 뭐야 이번에 영상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는 동생동님이 해주셨는데 그냥 해주신 겁니다. 뭐 돌아오신 게 아니고 그냥 해주신 겁니다. 돌아가는 봅시다.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. 무서워서 또 놀랐어. 똥 싸면서 보고 있는데 또 놀랐어. 자 오늘은 레이어스 오브 피어 라는 공포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 그림이 뭔가 덮어씌워져 있네.